안녕하십니까. 안경 멘토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눈을 많이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스마트한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 태블릿, 노트북, 컴퓨터, TV 등등 볼 것들이 너무 넘쳐나는 시대죠. 그러다 보니 눈은 휴식을 하지 못하고 늦은 밤까지 계속 사용하게 되다 보면은 시력이 떨어지고 침침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안경 도수도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안경 도수가 높아지게 되면은 안경 렌즈 두께는 중심서부터 주변부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상태가 도수가 높아질수록 점점 두꺼워지는 무게까지 무거워지는 결과가 만들어지기 쉬운데요. 시력 떨어진 것도 불편한데 안경 렌즈 두께도 이렇게 두꺼워지게 된 것을 좋아하는 분들보다 더 얇고 가볍게 만들어지길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특히 도수가 이렇게 점점 높아질수록 안경 렌즈 두께가 매우 두껍고 눈이 작아 보이는 굴절 현상도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눈이 작아 보이기도 하고 실제 사물도 더 적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도근시, 시력이 도수가 보통 5-6디옵터 이상 그 이상 되는 초고도근시까지 포함해서 안경렌즈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번에 고도근시용 안경테를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이 세 가지 모델은 티타늄으로 만들어져 있는 가벼운 안경테로 국산으로 만들어져 있는 안경이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선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롭게 선보이는 이 세 가지 안경테를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안경테의 특징은 안경 렌즈 가로 사이즈가 42mm, 이것도 42mm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40mm죠. 네, 40mm에 해당되는 안경입니다. 약간 타원형의 안경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타원형보다는 약간 넓은 원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컬러, 골드와 브라운, 그리고 올블랙, 그리고 브라운이 있고요. 여기에는 로즈골드, 그리고 검정에 가까운 진한 브라운, 로즈골드, 그리고 아이보리, 올블랙이 있어요. 안경테를 선택할 때는 특히 도수가 높은 고도근시 안경을 선택하게 될 때는 이 코너 있죠? 이 코너가 단단한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코너가 단단해야 뒤틀림이 별로 없고요. 이 브릿지라고 하는 이 렌즈와 렌즈 사이를 연결해 주는 곳 있죠? 이 부분도 연결 부위가 단단하게 용접이 잘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 포인트입니다. 도수가 높으면 안경 렌즈 두께도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오늘 새로 준비한 이 모델은 기존 티타늄 안경테보다 테두리 두께가 무려 3배가 되다 보니 안경 렌즈 두께도 상당히 커버되는, 얇게 보이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두 모델 다 나사 결합이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서 뒤틀림이 적도록 되는 건 맞지만 도수가 유난히 높아서 안경 렌즈 두께가 돌출되는 것이 스트레스다 하면은 오늘 새로 나온 이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이 바깥의 테두리는 티타늄의 금속, 메탈이죠. 이 가운데 볼록한
부드러운 느낌은 뿔테 소재, 플라스틱 소재라는 뜻이고 아스테이트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같은 모델이면서 컬러만 다른 더 밝은 느낌이 있고요. 중간 모델, 중간 밝기와 테두리가 블랙보다는 더 밝은 진한 브라운 컬러가 있는데요. 실은 이 모델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마이너스 10디옵터의 안경 렌즈가 이미 결합이 되어 있는 테스트로 저희가 시험 삼아 가공을 한 안경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10디옵터라면 도수 렌즈 두께가 상당하리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전면으로는 렌즈 두께가 돌출되지 않는 고도 온시 전용 가공 방식을 결합하였고요. 뒷부분에는 렌즈 두께가 살짝은 돌출되어 있는데요. 자로 재봤을 때는 1mm도 안 되는 두께가 살짝 돌출이 있습니다. 옆으로 봤을 때도 전면으로 보게 됐을 때도 이렇게 보니까 돌 수 있는 걸 알겠죠. 근데 그냥 봐서는 아까 처음과 같이 그렇죠. 도수가 들어간 표시가 거의 나지 않는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이죠. 기존에 있는 고도근시용 안경테가 있다면 초고도근시용 안경테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수가 안경 도수가 높아서 안경 렌즈 두께가 고민이 된다면 또는 얼굴 작아 보이는 것 때문에 안경을 쓰는 것을 기피하고 눈에 불편한 콘택트 렌즈만을 많이 사용하신다면 지금 보여드린 두 모델 이 모델의 장점인 안경 렌즈가 얇아 보이는 것과 이 힌지라고 하는 끝부분이 넓게 빠진 것 때문에 안경 렌즈가 여기까지 나와서 크게 원을 그리면서 이 눈 옆에 얼굴을 더 잘려 보이는 눈이 더 작게 보이는 이거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텐데요. 굴절돼 보여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현상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안경테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는 고도근시, 초고도근시 뿐만 아니라 고도난시, 고도원시 시력에 알맞은 안경테와 눈이 덜 적어 보이는 안경 렌즈를 통해서 더 맑고 선명한 시야를 드리고 있는 낙성대역에 있는 스타 안경원입니다. 네이버에 스타 안경원 쳐보시면 자세한 약도 오시는 길이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는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역 1번 출구 우측 건물에 있는 스타 안경원입니다. 저희는 2층에 있어요. 한 분 한 분 모시면서 더 만족도 높은 안경을 제작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도근시 안경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다면 이 외에도 여러 타입의 고도근시용, 초고도근시용 안경테가 구비되어 있으니 직접 오셔서 체험,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 멘토였습니다.